라떼는 말이야 다 먹었어. 맨돌아라. 맨돌아라고. 김연경 뭐? 어? 들어와? 내 친구 임마.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김연경 선수가 빠른 88, 도수빈 선수 98. 네. 김연경 선수가 데뷔할 때 도수빈 선수는 5살. 어 진짜? 8살? 본인의 나이가 8살. 8살이었어? 나 진짜 8살. 그렇게 하니까 겁나 차이 나오네. 네. 박현주 선수는 2001년생이니까 5살. 미친다. 그렇게 하니까 되게 많이 차이 나. 아, 진짜 많이 차이 나. 진짜 많이 차이 나. 아버지 맨마. 거의 이모네요, 이모. 아버지 맨마. 가장 많이 듣던 라떼는 말이야. 아유, 언니도 뭐 말 많이 했지. 네. 야, 내 라떼는 말이야. 어. 하면서 뭐 반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남기면 안 되는데 다 먹어야 된대. 그걸 다 먹어 왜 배불러 죽겠는데? 나는 배불러 죽겠는데. 네. 그 상에 후배가 네.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거지. 라떼는 말이야. 어. 다 먹었어. 그래서 이제 먹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세탁기가 이제 막 돌아가고 있고 시골도 있는데 네. 이제 2-3년차까지는 손빨래를 네. 해야 돼요. 아니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 있는데 겨울에 파카를 메고 막 손빨래를 하고 뭐 이불 빨래 막 이런 거 여기서 신분 수업을 받았어 내가. 겨울에 파카를 메고 막 이불 빨래 막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언니들 막 냄새 맡아봐 막 냄새 맡으면 야 수건 닦는 누구니 나와라. 야 우리 군대랑 비슷해 군대랑. 야 누구야. 죄송합니다 수건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빨래판 제대로 빨아야지. 솔직히 못 뛰는 언니 네. 아, 땀 흘릴 것도 없는데 뭐 수건 이렇게 많이 써? 우리 두 선수 가장 많이 들었던 라떼는 말이야? 궁금하다. 그때 영경 언니한테 들었던 거 있어요. 뭐? 아. 그 막내는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몸 풀어야지. 막내는 왜 30분 빨리 나와서 몸 풀어야 돼? 애들이 좀 할 일들이 있거든요. 아. 공기압도 재고 애들 뭐 많이 합니다. 왜 안 해요? 애들은... 아니에요. 나보다 더 늦게 나오는데 뭐. 욕 먹을만 했네요. 욕 먹을만 했다고요? 지금. 아. 제가 주무덤을. 아버지 맨날. 도수빈 선수는요? 저희 때 뭐 언니들 야 나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니네 이거 진짜 엄청 편한 거야. 지금 제일 편해. 지금이 제일 편하다? 네 지금 제일 편하다. 뭐가 힘드냐. 방도 두 명씩 쓴다고. 방도 두 명 쓰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여기 2인 1실인데 내가 여기 들어왔던 거 아니야. 내가 신인선에 최고참 언니랑 내가 같이 방을 썼었어요. 그때 최고참 누구였습니까? 국일한 언니입니다. 아 추억이네. 예. 그 언니를 나랑 방을 붙여놓은 거야. 왜? 도대체 왜? 랜돌 알아? 랜돌 알아냐고. 아유 귀여운 언니 잘 지내시네. 라떼 쓰던 SNS 아이 뭐 있습니까? 우리 다 공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공감합니다. 버디버디 아시죠? 아 응? 응? 버디버디 아시잖아요. 버디버디 아냐? 아니요. 몰라? 삐삐예요? 저희 무슨 삐삐야? 버디버디가 뭐예요? 우리 버디버디로 소통했잖아 옛날에. 번개 같은 거 하고 싶다고 야 누구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 번개 뭐 이름도 있어요? 뭐 번개네 뭐 핑크도 있고 뭐 어. 이것저것 있잖아요. 닉네임으로 해서 그걸로 네. 컴퓨터로 쪽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야. 아, 막 음반에 나왔던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싸이월드. 싸이월드. 아, 싸이월드. 아, 도토리 배경음악 어떤 걸 깔았냐. 그거에 따라 또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거기 또 어떻게 꾸미느냐. 그렇지. 아, 요즘으로는 현질. 그렇지. 현질이 중요하지, 현질이. 그렇지. 은근히 관심 있는 사람 싸이월드 찾아간다. 알겠죠.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렇지. 지금. 박명록님. 남겨야지. 박명록 남겨야지. 야, 또 올해 옛날 얘기하니까 또 이제 말이 많아지네. SNS. 싸이월드, 버디버디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현주도 알걸요? 싸이월드 알지? 알긴 아는데 안 했어. 아... 그 저희는 카카오 스토리. 그때 아... 그게 시작이었어요. 카카오 아... 스토리. 좋아요 누르고. 맞아요. 맞아요. 커가요. 막 이런 거. 커가요. 아, 맞아. 힘내. 오케이. 영경 언니. 영경 언니. 베프. 베프. 현대건설. 연봉. 욕. 연경 언니가 썼던 욕. 아니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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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양효진. 그렇죠. 야. 연경 언니가. 연경 언니가. 공을 때리는데. 스파이크. 아니야. 레프트. 아니야. 이. 다시 한 번. 패스. 어. 하나 둘 셋. 양효진. 양효진. 이게 왜 양효진이야? 블로킹. 네트 터치. 오케이. 네트치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비디오 판독. 여자 이름. 오, 잘했다. 비디오 판독 여자 이름? 오케이. 야, 이거 들리는 거 아니야? 비디오 판독 여자. 야, 이 새끼 들리는 거 영상? 이름? 어, 이름. 몰라. 누군지 알긴 알아? 어? 존재는 알아? 어? 그 사람 알아? 사람? 어, 그 사람 아냐고. 야, 이 듣고 있잖아. 어.
야, 이 새끼 들리지? 영상? 흥국생명. 어? 흥국생명. 흥국생명. 감독님. 어? 감독, 감독. 뭐라고? 흥국생명? 감독. 흥국생명. 감독. 감독인 거야. 감독. 흥국생명 땀뽕. 김연경. 김연경. 전설. 와? 아니. 김연경. 어, 와 좋아, 와 좋아. 영어. 김연경. 영어. 전설. 김연경. 전설. 김연경 뭐? 전설. 김연경. 어, 김연경. 닉네임. 뭐? 안 들려. 안 들려, 이상이. 야, 이 새끼 들리지? 영상? 텔레비전. 텔레비전. 배구를. 배구. 시청. 시청. 시청자. 구독자. 막 설명을 너무 못하지. 이게 어디? 어, 어디서 봐? 중계. 어디서 봐? KBS. 아니야. 야, 이 자식아. 어? 지금 SBS에 나왔는데. 뭐야, 네. 김영경밖에 못 들었어. 야, 너 여기 네. SBS 나온 건데. KBS 뭐야? 야, 오, 씨. 언니, 어. 유튜브. 식빵 언니. 오케이. 하나, 둘, 셋. 어이. 우리 팀. 피그 스파이더스. 아니, 한글. 흥국생명. 오케이. 아. 해설위원. 해설위원. 에서 코치로 간 분. 김상일.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언니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고 욕했던 거. 뭐 했다고 내가? 보고 욕했던 거 영상에서 하이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안 좋은 공. 아 진짜 피서 보니까 얘 못 맞추겠다. 얘 못 맞춰. 야 임마 내 말 들으라고. 어. 공. 공. 그렇지. 오케이. 영어로. 어? 그거 영어로 뭐야? 공이 뭐야? 공 다음에? 영어 영어. 영경? 아, 영어. 영어. 그렇지. 볼. 그렇지. 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들어오 들어오. 어? 들어와? 어. 들어온 공. 들어온 공. 아! 그치? 이단 공? 아니, 이단 공? 두 보자. 응. 어? 잉골. 그렇지! 그렇지! 잉골. 나야, 나. 나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센터 사람. 아니, 옛날, 옛날. 옛날에? 어,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꼰대? 내 친구. 에? 내 친구. 효진 언니? 내 친구 임마. 내 친구? 어. 태영 언니? 아니, 아니. IBK. IBK. 어. 수지 언니? 그렇지. 수지. 그렇지. 야. 아, 됐어. 와. 야. 언니 이거 벌칙 아니야? 벌칙. 벌칙을 해야 돼. 우리 이제 친해졌어요. 주인공! 안과 다녀요. 미안해서 때려. 제발 준비 좀 해. 제가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